네, 권성모 읽기 연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Hey, look at this picture. 이봐, 이 사진을 봐라. 그렇죠. Hey, 누구 부른 거예요? 그렇죠. 부른 다음에 look at 해라. 무엇을? This picture를 look at this picture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look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라 그런다? 명령문은 어떨 때 쓴다? 상대방에게? 상대방 영어로 하면 you죠. you에게 뭐할때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지금 뭐좀 해달라 그러는 거 받아 좀봐이 사진 좀봐 됐습니까? 오케이 this picture 안만 길어봤자 그것 좀봐 look at it 이 사진 좀봐 look at this picture 이 this picture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사진 몇 장이야? 한 장이죠. 만약에 가까이에 사진이 여러 장 있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얘도 바뀌어야 돼요.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니까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오케이. 이 사진들 좀 봐. Look at these죠. 무슨 도즈? 도즈는 that의 여러 개입니다. that이 여러 개일 때 도즈입니다. 저것들입니다. 도즈는 this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라 했으니까 뭐라 또 하겠죠? Isn't he박지성 박지성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박지성이네 Isn't인데? 그는 박지성이니면 이렇겠죠. 그는 박지성이니? 그는 박지 그럼 isn't he 박지성은? 됐습니까?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박지성? 됐습니까? isn't 됐으니까 is he 박지성은 그는 박지성이니고요. isn't he 박지성이니까 그는 박지성 아니니?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박지성? 이준이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오케이 right, he's my hero. Right, he's my hero.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맞아, 그는 나의 영웅이야. 그렇죠, 그는 나의 영웅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희는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누구지 몰라? 아,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이름이 어 그래요? 손흥민하고 헷갈리나? 오케이 아 축구 하는 건 좋아하고 오케이 계속해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정말로 왜 정말로? 맞아 정말이니 그게 똑같은 왜 얘기야 왜 너는 좋아하니 그를 그쵸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잠깐만요 where here 자 땡큐는 또 잘못 썼어 이 똥강아지야 그리고 프렌드가 아니고 친구들이잖아. 프렌즈를 써야지. 친구들이라고 써야지. 땡큐하고 프렌즈하고 고쳐오세요. 됐습니까? 좋아하는 이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박찬 옵니까? Why do you like 박지성?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이니라는 말은 뭐를 많이 줄여놓은 거냐면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 정말... 그건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Is he really hero? Why do you like him? 왜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 제가 두 디드 하다. 오케이, 수고했어. 아주 훌륭해. 다음은 그럼 뭐지? 시우가? 잠깐만, 저 친구. 잠깐 확인하고요. 다음이 19대 단어네. 네. 오케이. 1, 2, 2 단어 준비해서 오세요. 수고했어. 네. 안녕.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가 있는데? 하다. 순서대로 하자. 네. 비동사 또. 하다시, 그 중에 하다시도 세 가지, 두가 들어있을 때, 더즈가 들어있을 때, 그 다음에 과거형이라서 디드가 들어있을 때.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양념? Will? 그래,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도대체 몇 번째야? 네.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왜 자꾸 얘기하냐? 종류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안녕하세요. 나는 학생이다. I'm a student. 그러면 너는 학생이니?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다. 예. 이 몇 번 얘기합니까? 너 학생이니? Are you a student? Are you a student? 자, 이게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앞으로 나갔다고요. 네. 아이가 U로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M도 R로 바뀌었는데 U, R가 아니고 Are you 하면 묻는 말 된다고요. 예. 나는 학생이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I not이야? I don't. 뭐 하나도 모릅니까? 비동사 am, is, are가 있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한다고요. 네. 그는 화났다. I... 그는 화났다. He is angry? 지금 내 말이죠. 선생님 지금 화났죠. He's angry. 그는 화났니? Is he angry? 그는 화나지 않았다. 이게 비동사. 왜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누냐? 세 가지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Like가 좋아하다고 하다시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다. 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좋아한다. You like. 그는 좋아한다. He is like. 이게 뭐? 그는 좋아한다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뭐 그는 좋아 like가 하다시인데 그러면 하다시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비동사를 하다시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놓고 like가 좋아하다는 하다시인데 그는 좋아한다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도대체 is가 왜 들어가냐고. 응? 아니라고. 얘가 왜 들어가냐고. 그가 좋아한다. likes라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몇 번 얘기합니까? 그가 좋아한다. 그가 좋아하니?
does가 앞으로 나오고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요. Yes. 어, he isn't like가 아니고 he doesn't like 해야 된다고요. Right. Is he like가 아니고 does he like 해야 되니까. He is like가 아니고 he likes 해야 되니까. 어? 네. 그 다음 너는 수영할 수 있다. Do you... 양념시 쓰는 법. 양념시 뒤에 하다시 넣기. 네. 넌 수영할 수 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You...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넌 수영할 수가 없다. 넌 수영 못한다. You can't swim. Can 뒤에 양념, can 뒤에 하다시. 그 다음 묻고 싶으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 난 넣고 싶으니까 can't 만들면 되고.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할 것이다. 그는 좋아할 거니? Will he like? 그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ot. 줄였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 세 가지 종류. 네. 어? 네. 아, 몇 번 얘기해. 뭐, 지금 이제 일곱 번째 얘기했었어. 네. 그니까. 맞다. 똑같은 얘기 일곱 번 해주기로 했으니까 일곱 번째면 화 안 내야지. 그치? 여덟 번째부터 이제 딱밤 때려야지. 그래서 여기에 두가 왜 있는지 방금 설명했어. 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like가 좋아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나중에 좋아하다 말고 다른 뜻 있는 문자도 만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는 덩치가 크지 않고 크지 않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신체적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덩치가 크거나 키가 커야지. 뭐 덩치 크면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거고 성모 저렇게 조그만하면 몸싸움 맨날 밀리겠죠. 키가 크면 헤딩도 잘하겠죠. 그렇죠. 성모 조그마하니까 헤딩 잘 못하잖아요. 됐습니까? 맨날 다리 다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불리함을 얘기하고 있죠. 여긴 좋지 않은 불리함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내용이야 부정적 내용이야? 오케이. 여기는 긍정적 내용이야 부정적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뭐 붙여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 이 부분만 가지고 놀아볼 거야 우리가.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뜻이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이다 라는 뜻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이니?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얘는 이제 묻는 말, 우리말에서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고 영어에서는 좀 다르게 바꾸죠. 여기 뭐를 집어넣으면 어 그레이스 잠깐만 어 그레이스 아크 플레이어라는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들을 수 있을까? 뭐라고 물었길래 무위대한 축구선수라고 대답하는 걸까?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어? 어 그레이스 아크 플레이어 여섯 가지 질문 언제야 이거? 언제?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떻게야? 왜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라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이 끝을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오케이. 아니 또 모릅니다. 일단 얘가 이 대답이죠. 그럼 묻는 마에서 얘가 대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알겠어? 오케이. 직업 묻기, 직업 묻기. 정체 묻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What is he?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했더니? Great soccer player? 문장으로 얘기해줘야죠. 문장으로? What is he? 했죠.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거꾸로. 대답하는 말 묻지 않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뭐?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What is he? 라고 물었더니 he is 라고 대답하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니까 is he? 라고 묻고 he is 라고 대답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성모야 분위기 파악 좀 해. 오케이 좋아요. 성모 열심히 합니다.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한번 그 사진을 봐라. 오케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 사진은 조금 멀리. 조금 멀리 있죠. 그러니까 저 사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저기에 사진이 여러 장 있으면 저 사진들을 봐라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바뀌겠다? Take a look at 그렇지. Take a look at those pictures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Take a look at이 무슨 뜻이에요? Take a look at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무엇 무엇을 한번 보다죠. 네. 테이크가 무슨 시예요? 테이크가 하다시. 그러니까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 하다시.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문장의 종류 안 했어요. 그게 두 번째 하다시고요. 문장의 종류가 한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거라 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쓴다 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is feet look ugly. 그렇죠. His feet look ugly. His foot look ugly. 어디 풋이야 이게 뭐라고?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그의 발이 못생긴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죠. 그의 발 못생겨 못생기게 보여.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 마침표가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라는 얘기니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문장이라는 얘기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디드도 디든지도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하다시 두? 왜 물음표입니까? 두에요? 더즈에요? 디드에요?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에 디드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있어? 디드가 들어있어? 원래 모습 그대로 쓰였다는 얘기는 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성모야 답답하다. 얘하고 얘의 차이 좀 얘기해 줄래? 푸트는 발이고 피트는 발트. 말 잘했네. 네. 그럼 히스 핏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암만 길어봤자 하면은 he, she, it, they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가 분명 이게 발이고 이게 발들이라며. 답답합니다. 그럼 his, feet은 발 하나야 발 여러 개야? 어? 한쪽 사진 속에 발 하나가 있을 것 같아. 발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암만 길어봤자 뭐겠냐? 어, 얘가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 it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암만 길어봤자 it이 아니고 뭐란 말이야 이거?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 양발이 있는데 양 왼발 오른발 두 개가 있다고.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하고 있다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이 His feet look ugly 뜻이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못생긴이라는 어떤 시인데 그럼 이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무엇입니까? 네. 무엇? 그랬더니 못생긴 이릅니까? 언제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 그러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하나라니까 항상 무엇 그랬더니 못생긴 이릅니까? 무엇이라고 부르면 축구선수, 책상, 공책, 바람, 공기 이렇게 이름씩 아닐까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의 발 어때 보여? 그랬더니 못생겨 보인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의 발 어때 보이냐 그랬더니 못생겨 보인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영어를 묻는 말로 이 지금은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고 우리말은 그의 발은 어때 보이냐고 묻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따라서 영어도 묻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ugly가 여섯 가지 영어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게 뭐냐고 영어로. 어떤이잖아 이게 어떤 How are you? 너 어떻니? 음? I'm happy. Happy 어떤 행복한 Ugly 어떤 못생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이게 궁금하니까 일로 가지. 그 다음 지금은 누가 다지?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니? 지금은 그의 발이 보인다야. 내가 필요한 건 보이니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여기를? 어? 여기에 두가 숨어있던 얘기를 왜 계속 하냐고 이렇게 묻는 말할 때 써먹을 거라고. 어?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How do they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oot look? Foot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의 발, 그의 왼발과 오른발은 어때 보이니? 써있는 대로 읽는 것도 못하겠습니까?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대답을 할 때 이제 그의 발들이 보인다 해야 되잖아. 어 지금은 물어보려고 들어왔어. 그럼 다시 묻지 않고 대답할 땐 다시 되돌아 들어가겠지. 그의 발들이 보인다. His feet look.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이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ugly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응?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봐봐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좀 더 빨리는 안 되겠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고? They are visible. They are visible. 그것들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보인다고 같은 뜻이지만 그의 발들이 보인다. His feet look. 아니 뭐예요?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고? His 이렇게 물었잖아 방금.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대답하잖아.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여기는 제일 뒤로 어글리 돼서 갈 거고 얘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어. 그럼 뭐로 시작해? 영어 문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묶고 답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얘가 물으려고 튀어나왔어 숨어 있다가. 그러면 대답할 땐 다시 숨어 이 속에. 네. 그래서 뭐 하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 아 참네.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ugly 하고 있다고. His feet look ugly 하고 있다고요. 휴진아 이거 안 한 거 왜 안 하냐? 안 한 거 왜 안 하냐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여기에 이어지는 문제잖아. 9번부터 12번까지 풀래. 9번 풀었네. 그러면 10번, 11, 12 풀면 되잖아. 이 중에 알맞은 거 여기다 넣으라고. 몰라?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So, 그는 또한 그러니까 맞다란 얘기는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 합니까? 맞다. 자, 이 앞문장이 뭐였어? 이 앞문장이 His feet look ugly 했어. 어? His feet look ugly 그랬더니 걷다 대고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하고 있어. 그럼 맞다는 얘기가 뭐가 맞다는 얘기야? His feet look ugly가 맞다고요. 어? 못생긴 게 맞다고요. 그리고 발에 상처도 많다, 흉터도 많다. 한글이 잘 안 돼요? 됩니까? Right의 뜻이 맞다란 얘기고 그 맞다는 얘기가 뭐가 맞다? Yes, his feet look ugly. 이 말이야. Yes, his feet look ugly. Yes, they do. Yes, they look ugly.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됐습니까? 네. 설명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잠깐 없애고요. 이 문장의 뜻이 이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이제 이 말 만들어 보자. 오케이.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겠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 거지. 네. 누가 다 보여? 여기에 누가 다?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지? 네. 그 중에 뭔지 보여? 응? 그 중에 뭡니까? 세 가지 중에서? 그래서 그는 오케이 그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이제.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무엇을? What? 그는 가지고 있니? What? He... 원래 모습 되돌아가야지. 오케이. 그럼 그의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그가 갖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What은 필요 없고요.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What은 필요 없고요. 그가 갖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어디에? 오케이. 그럼 이번엔 바꿔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에요? 응? 이게 안됩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디에 흉터가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어? 그럼 이게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ere? 그래 Where? 하고 얘도 바꿔야 되겠지. 이게 아까랑 똑같아 달라. 아까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랑 달라 똑같아. 그러면 그는 많은 흉터를 어디에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응? Where does he have a... 어, 왜 하다 말아 자꾸 오케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니까 Where does he have? 무엇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What does he have? 언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When does he have? 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Why does he have? 어떻게 갖게 됐는지 궁금하면 How does he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Does he have? 계속 써본다. 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뭐기 때문에 하다시 does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가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겠죠.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그럼 어디에 흉터를 많이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볼 때는 그래요. 그렇죠. On his feet 왜 또 나옵니까? Where가 돼서 앞으로 갔는데. 예. 알겠습니까? 예. 오늘 성모 엄청 중요한 거 배우고 있어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does he have a feet? 그렇죠. 여기가 나왔잖아. Why does he have 나오고 있죠. 왜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죠.
왜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왜 그는 못생긴 발 갖고 있니? Why? Why does he have ugly feet? 됐습니까? 네.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Has he? 여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왜 has가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냐? 이 안에 숨어 있다고. 그가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Does he has? 아, does he have? 방금 했잖아.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언제 갖고 있니? When does he have? 어디 갖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어떻게 갖게 됐니? How does he have? 왜 갖고 있니? Why does he have? 오케이. 그럼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왜 뜻은? 그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엄청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발이 못생겼다. 네. 됐습니까? 자, 얘 없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뀌죠? He practice. 그가 연습한다죠? 네. 됐습니까? 문장입니다, 이건. 근데 누가다 앞에 뭘 붙였죠? 누가? He가 뭐한다? 연습한다 앞에다가 뭘 하나 붙였어요, 지금? Because를 붙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버리고 뭐가 됩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 이렇게 누가다 앞에 뭘 붙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꾸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접속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이 문장 자체가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무엇을? 이렇게 물었잖아. 네. 이게 뭐였더라? Why? He 그가 갖고 있니? 라는 말은 그가 갖고 있다를 변형시킨 거죠.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오늘 네가 핵심은 이거야. 네. 이렇게 바로 앞에 문장에서 물었잖아요. 네.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y? Feet 이라고 물었더니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Because Because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항상 누가 프랙티스? 누가 다가 와야 된다며 because 뒤에.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all the time. Okay. Why does he have ugly feet?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Okay.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Okay.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들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냐? 첫 번째 궁금한 건 이게 뭐 대신 왔죠?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잇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야. 잇이 뭐 대신 왔냐 하면은 이거 대신 왔어요. 네. 뭐 대신 잇이 뭐 대신 왔다고요? That he practiced very hard all the time.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That he practices. 발음 왜 이렇게 뜨듬뜨듬합니까? That he practices. That he practices. Fish 어디 있습니까? Fish인데 이시 뭐 씹었다고요? That he practices is very hard all the time.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아이고 이렇게 길어봤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 무엇? 그렇죠 당연히 무엇이죠. 이름 쓰면 무엇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매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는 말을 만들어 보겠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이라고 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이 만들었다죠. 그것이 만들었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id죠.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만들었다인데 그것이 만들었니? 그렇죠. what 얘는 왜 없어집니까? What did it make ugly? 하고 물음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는 질문은 뭐다? What did it make ugly? It made his feet. 자 대답할 때는 얘부터 시작하죠. 얘는 뒤 여기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얘도 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it made his feet ugly 라고 대답하는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대?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만들겠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는 뭐? How? 원리는 똑같아. 됐습니까?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자 이거 고쳐야 될까요? 고치겠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묻는 말 만들고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있다? How did it make his feet? 됐습니까? 자 선생님 원리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How did it make his feet? 됐습니까? 네. 예, 원래대로 질문하면 How di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ke his feet? 할 뻔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네. 오늘 중요한 거 배웠고요. 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See you. 오래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Okay.